호호. 와우, 아예 안 보여 버려요. 아예 안 보여. 자, 이렇게 생긴 모델이에요. 뒤에가 이렇게 깎여 있는 모델이죠. 5 시리즈 모델이고요. 엔진은 N63 독특한 엔진이에요. 사실은 이게 750에 들어가던 8기통 트윈터보 4400cc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차는 저도 처음 봐요. 그런데 이 엔진은 좀 고질병이 좀 있죠. 굉장히 힘도 좋은 엔진이에요. 터보가 두 개나 달려 있어서. 그런데 이제 고질병으로는 오일 누유와 오일 소모의 증상이 좀 있어요. 이 차도 역시 오일 소모의 증상이 있고, 소모는 신차 때부터 당연히 있었던 증상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배견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일단 배견의 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회전을 한 10분 정도 해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소모되는 차량들의 경우는 공회전을 오래 시켜놓으면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일단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공회전만 해도 하얀 매연이 펄펄펄펄펄펄 나와요. 한번 악셀링을 한번 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악셀 한번 밟으면 연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오우, 다시 됐어. 이 매연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오일 좀 먹는다고 하죠. 이게 지금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요. 지금 어우, 뒤쪽에 연기가 아주 자욱해요. 이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 저거예요. 오일 소모. 일정 기간이 되면 오일 소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엔진이고, 8기통이고 DOHC 엔진이다 보니까 48에 32개의 밸브가 달려있고, 32개의 밸브에 가이드실이 달려있으니까 그 가이드실이 늘어나면서 오일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헤드 위쪽에 올려놓은, 그러니까 흡배기가 역전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헤드 위에 보통 터보가 올라가 있고, 중앙이 배기예요. 대부분 차량들은 중앙에 흡기를 놓고 양쪽 옆자리를 배기를 놓는 스타일인데, 얘네는 터보를 올리다 보니까 터보에 공간이 안 나온 거예요. 엔진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터보를 올리고 배기를 여기다 놓고 양쪽 옆으로 흡기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는 양쪽 옆으로 들어가게 되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헤드 위쪽에 터보가 있어서 고열에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노출된 고열에 의해서 가이드실이 손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 지금 열어보면 이 터보에 오일을 공급해주는 이 아래쪽 라인에 항상 오일이 누유가 자주 일어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말썽이 많죠. 거기다가 인젝터 소음도 굉장히 많이 나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아니야, 지금 밟지 말고 연기를 계속 품고 있고, 시동을 걸어봐 이제. 자, 이렇게 껐다가 시동을, 초기 시동을 걸면 안 나오네. 어이구, 씨, 막 그냥 오일 타는 연기가 장난 아닙니다. 악셀 한 번만 밟아볼래? 웅 하고. 다시 한번 해봐. 왜 뒤에서 가지고 그래? 오, 씨. 장난 아니야. 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니, 왜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시동 꺼라, 시동 꺼. 응? 호우. 오우. 와우. 아예 안 보여버려요. 아예 안 보여. 이거는 수리의 방향을 엔진을 탈거. 요 앞에 프런트 서비스 판넬을 다 탈거하고 엔진을 아래로 내려서 엔진을 탈거하고 탈거한 상태에서 가이드 실을 작업을 해야 돼요. 보통 소요 시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작업이 좀 양이 좀 많죠. 그리고 잡다한 배선들이나 잡다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라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상태보다는 호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아마 내일부터 수리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 수리를 하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알았지? 어? 너무 웃기잖아 저렇게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놓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놓다 보면 어우 저 예 OGT 차량 F507 GT 차량인데 엔진을 탈거했어요. 이 차는 엔진을 탈거하려면 이렇게 앞에 프론트 서비스 판넬을 탈거해서 엔진 미션이 통째로 내려와요. 무슨 사고차죠? 뭐 사고차 이 정도면 분위기가. 저는 지금 내려온 엔진의 와이어링들 걷어내고 터보 쪽 라인들 걷어내고 있어요. 터보는 괜찮나? 오 짱짱하네. 이거 호스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차는 여기 안쪽에 부분에 오일이 많이 누유가 되는 차량 중에 하나고 이 물라인들에서 물이 잘 새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물이 샜던 흔적들은 존재하네요. 전에 수리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오일이 새면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 안쪽으로 흘러내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오일이 조금 누유됐던 흔적은 있어요.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인젝터죠. 인젝터는 13년도 차량부터인가 14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맘때부터 바뀌었어요. 아예 다음 세대 인젝터로. 그래서 이 인젝터까지가 소음이 가장 많이 났던 인젝터예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이 샀고 문제도 많았던 인젝터예요. 터보가 엔진 위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라 열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타입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방열판도 달려있고 하지만 그래도 터보로 인한 열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배기의 터보를 다 탈거하고요. 밤바가 저기 있네? 저 너무 웃긴다 이거. 알았지? 어? 너무 웃기잖아 저렇게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놓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놓다 보면 어우 저 눈깔이 날 야리고 있네. 잘해줘야 돼. 감시하고 있어. 그러게. 로컹 커버를 다 벗겨내고 가이드 실은 요 안에 이제 밸브 스프링 쪽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빼내면 있는 부품이고요. 전에 작업한 게 아 이 차에 손댔다 그랬잖아 내가. 손을 대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 바너스를 교환했었구나. 여기는 스텝하고 바너스 교환하면 엔진 내려서 했을 텐데. 안 내리거든요. 이거를 어. 짐승도 아니고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겼다는 그 라인은 요 놈이에요. 요 놈. 요게 뭐냐면 터보 차저에다가 오일을 넣어주는 공급해주는 탱크인데 여기에 보면 오일이 지금 잔뜩 고여 있어요. 보통 여기서 오일이 다 새요. 오일과 물과 뭐 물은 일로 떨어져 내리고 오일이 여기서 대부분 다 새요. 그래서 여기서 새면 이 V골을 타고서 여기 아래쪽 이쪽 안쪽으로 타고서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쯤에 아 여기에 있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이 오일이 여기 고이면 여기서 뭐 불이 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게 홀이 있는 거고
그러면 미션 쪽 밑으로 해서 꼭 크랑크실이 센 것처럼 오일이 흘러내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만 차들은 오일이 이제 처음에는 정비업소에서 뭐를 많이 하냐면 크랑크실을 교환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크랑크실을 교환하고 잘 닦아서 차를 출고하면 며칠 있다가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또 주르륵 하고 흘러내려요. 바로 여기서 오일이 고여있던 게 흘러내리면서 왜 언덕만 올라가면 오일이 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어이구 이거 진짜 많이 샜다. 이거 셀 줄 알았어. 이게 진짜 많이 새는 차는 여기 흥건하게 고여있는데. 자 이거는 어이구 배기다기간에 카본이 어마어마하게 껴있네요. 여기 와 이건 뭐 배기다기간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어. 이거 닦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클리닝 하지? 호두가루로 닦아야겠어. 배기는 호두가루로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찐덕찐덕한 거는 찐덕찐덕한 건 떨어. 이거 뭐 먹는 거 아니야? 제가 쳐다보고 있어. 쟤 너무 웃긴다 저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뭐 닦는 것도 일이네요. 닦는 것도 일이고 터보는 두 발 두 개의 터보가 달려 있는 거고 흡기도 탈거했네? 하나는 했는데 이쪽은 못해. 나중에 가이드실 다 하고 어디 이쪽 흡기는 어이구 흡기는 뭐 카본이 생각대로 있네. 잡힌다. 흡기의 카본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이 카본을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배기가 문제네. 이거 야, 이거 잘 안 닦일 것 같은데 배기 카본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 이 정도면 이게 뭐 차주가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차 작업 자체가 무조건 엔진 탈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너무 많아서 차주의 의지가 있어도 뭐 관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부품들이라 차주분은 오일이 누유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일 누유는 없냐고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는데 있는데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오일 누유가 있고 요거는 어차피 저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저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게 인젝터가 참 문제가 많았던 엔진이라 아 이거 인젝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다음 세대 인젝터가 확실히 조용하고 성능도 좋은데 이거는 뭐 넘버가 그래도 11번 넘버네. 11번 넘버라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네. 이게 꼭 작업하고 나서 인젝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 이게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12번 인젝터까지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인젝터가 신형으로 개량이 됐었어요. 뭐 아이고 배기가 닛산 알티마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컴프레셔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등속 조인트 부트 안쪽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오일팬 왜 이렇게 찌그러지는지 모르겠고 아마 부트가 터지면서 이 텐션 베어링이 쩔었었나 봐요. 잘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좀 풀어졌는데 일단은 이 등속 조인트는 내부 부트 그러니까 외부 부트는 멀쩡한데요 이너 부트가 터졌고 이너 부트가 터졌을 때의 증상으로 대표적인 거는 소음은 안 나요. 보통 이제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는 소음이 나는 것 때문에 교환을 많이 하시는데 이너는 소음이 안 나니까 차주분이 터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너 같은 경우는 힘을 받을 때 차가 털어요. 그래서 소음과 무관하고 차주가 모르고 타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특히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사람이 많이 탔을 때 차가 털털털털 터는 증상들이 보통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저거는 조인트를 터진 지가 오래된 거라 아마 탈거해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션을 탈거했고요. 뒤쪽에 어이구 씨 냉각수 플랜지 그러니까 요거를 교환하려고 이제 미션을 뗐어요. 뗐는데 아까 제가 위에서 그 중강에서 오일이 새면 흘러내리는 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치가 여기 요 숨구멍 요 숨구멍에서 오일이 흘러나오고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 엔진의 이 뒷부분에서 누유가 있으면 미션을 내려서 크랑크실을 교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크랑크실에서 누유가 아니라 물론 이거는 바꿔야 되긴 하는데 요 부분, 요 뒷부분, 그러니까 요 뒷부분에 터보 차저에 오일 공급하는 요 위치에서부터 누유가 돼서 일로 흘러내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N63 엔진 같은 경우는 뒤쪽, 그러니까 미션과 엔진 사이에서 누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누유를 의심하고 미션을 탈거할 것이 아니고 상부에 터보를 탈거해야 되는 작업으로 작업의 플랜을 짜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오일 센 게. 여기도 보면 그센 오일이 미션에 이제 플라이휠에 닿으면서 막 튀어버린 거예요, 이게. 튀어서 막 가장자리로 사방팔방 튀어버렸죠. 크랭크 앵글 센서도 이러다가 죽겠는데,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미션의 토크 컨버터라는 부품이에요. 토크 컨버터는 엔진과 미션의 동력을 연결해주는 부품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랭크실은 교환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왜 교환하냐면 누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위에서 흘러내린 오일로 인해서 실이 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요거 플라이휠 이 고정하는 볼트가, 얘는 보면 이 플라이휠 아니 크랭크샤프트가 안에가 뚫려 있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뚫려 있는 타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볼트를 조일 때그 록타이트를 발라가지고 꼭 조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볼트에 나사산 사이로 오일이 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몇번 경험을 해가지고 아주 짜증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이 냉각수 플랜지 교환하고 그 뒤에 그 리어 크랭크실 교체하면 뭐될것 같아요. 오일 누유도 없어질 것 같고. 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 먹어야지. 누설이 됐던 밸브로 인해서 헤드를 내리는 추가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헤드는 내렸는데 이뭐 피스톤에는, 자, 이거 지금 GT N63 엔진의 가이드실을 바꾸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배기에 지금, 배기지? 배기에 카본이 되게 많이 껴 있었고, 에어봉을 꼽으면 여기서 지금 밸브가 계속 새요. 지금 저쪽이 더 많이 새네. 이게 지금 에어를 꽂아놓은 상태거든요. 에어를 꽂아놨는데, 꽂아놓은 에어봉에서 계속 샌다는 거는 헤드에 이제 카본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쪽 밸브 요 안쪽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밸브가 더 많이 새요, 오른쪽보다. 밸브가 완전 기밀 누설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그냥 조립하면 뭐 차주는 모르고 그냥 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상태라면 공회전의 엔진의 느낌이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약간씩 부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배기가 완전 기밀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폭발의 밸런스가 좀 틀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헤드를 내려서 밸브 래핑을 들어가 줘야 될것 같아요. 아, 가슴이 아프네. 이거 작업이 또 딜레이 되네. 누설이 됐던 밸브로 인해서 헤드를 내리는 추가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헤드는 내렸는데 이뭐 피스톤에는 뭐 생각한 만큼 슬러지가 좀 있고요. 일단은 헤드를 한번 볼게요. 헤드에 지금 배기 밸브는 이쪽에 밸브고요. 이거는 슬러지로 인해서 거의 누설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물류 좀 먹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고. 아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저쪽도 안 내려도 되나, 이러면? 어? 저쪽도 안 내려도 돼? 원래는 양쪽 다 하는 게 좋지, 이 상태면. 그러니까. 이게 4번, 1번, 4번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안 좋기는 8번도 좀 그랬거든. 그랬는데 어떻게 때리니까는 소리가 안 나서. 이게 출력도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일단은 밸브의 안쪽에도 보면 슬러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반대쪽도 해야 될것 같다. 반대쪽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얘가 칙칙거렸거든, 얘도. 하는 김에 같이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한쪽은 랩핑을 하고 한쪽은 안 해버리면 밸런스가 틀어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작업이 길어지네 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가이드실은 괜히 바꿨네요. 다시 바꿔야 돼요. 랩핑을 하는 순간 가이드실이 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실을 다시 주문하고 뭐 일이 두 번 하게 되네. 애시당초 그냥 헤드를 내리는 게 속편했는데 이럴 줄 알았나? 아이 참 연장 아이고 이건 뭐 저 배기 매니폴드도 좀 같이 보내면 안 될까? 보내야지 뭐 삶아달라고 삶아서 와야지. 자 이게 이제 헤드집에 갔다가 리페어가 돼서 가져온 실린더 헤드예요. N63 엔진의 실린더 헤드고요. 밸브를 랩핑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헤드집에서 얘기로는 슬러지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엔진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네, 원래 이 엔진은 오일을 원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줬죠. 가이드실은 새 거를 갈았었는데 다시 교환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랩핑하고 나면 일단은 이제 밸브 안쪽에 이 가이드실을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한 거고 이제 밸브는 각 밸브마다 다 랩핑 작업을 해서 내일이 휴일인데 내일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뭐 이게 쉬는 날에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린더 헤드는 여기 이제 대가리 쪽 페이스톤의 대가리 부분도 다 슬러지를 닦아줘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슬러지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 전부 이제 오일을 소모시키면서 오일 소모한 찌꺼기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닦아줘야 뭐 물론 이제 배기량이 높아서 노킹이 그렇게 심하게 들리진 않을 텐데 노킹도 해결이 된다고 보셔야겠죠. 이래야 작업이 좀 깨끗하게 되겠죠. 오늘 개천절인 10월 3일 오늘도 나와서 열일하고 있어요. 오늘 원래 쉬는 날인데 이 차가 헤드를 탈거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일이 지체가 됐어요. 너무 늦어져 가지고 오늘 좀 일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안에 지금 입고 돼 있는 차들도 좀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골부위는 다 닦아 놓고 여기 거북이 등딱지가 꽂히는 이 자리에 보통 오일 실이 보통 그때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에서 누유가 보통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캠하고 아예 다 드러내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아이고 다리야. 자 여기 보면 캠샤프트도 요 부품의 문제로 아노스가 이상 코드를 되게 잘 띄우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요즘엔 다 개선품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전에 금속 재질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들은 없었어요. 이 차는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특이사항이죠. 시간을 한 4일 5일 정도 잡고 시작한 거였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네요. 헤드 면을 다 닦고 이제 좀 있으면 헤드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엔진도 오늘 올릴 수 있을까? 못 올릴 것 같아. 이제 실린더 헤드가 삽입. 이 뭔 개소리야? 보다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실린더 헤드가 올라가고 지난번에 누유가 심했다는 거북이 등딱지 같은 그 부품이 바로 이렇게 생긴 부품이고요. 여기에 보면 자체적으로 실링이 이렇게 붙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실링이 오래돼서 눌리면 여기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이 파이프 꽂히는 이 자리에도 오링이 두 개가 신품이 꽂혀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누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유가 되면 이 자리가 흥건해지는 거죠. 조금만 하면 뒤집어 꽂으면 엔진을 또 내려야 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겠지만 뒤집어 꽂을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고 막내는 오늘 그 서울 오토살롱 간다고 우리를 저버리고 갔어요. 배신자요. 저는 요 지포에
벨브트로닉스 니들 베어링을 교환하려고 지금 뚜껑을 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영상을 따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GT 차량의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중간에 한번 뭐 좀 별 사항이 있었는데 해결이 다 됐어요. 왜 이렇게 깜깜해?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보려고 해요. 나이스 나이스. 아유, 아주 마음에 들어. 잠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뜯기는 했었는데 뭐 금방 마무리되는 문제였던지라 큰 문제는 아니었고, 엔진 필링도 아주 좋고, 아까 시동을 한번 걸었었어요. 걸었었는데 뭐 매연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잘 수리가 된 것 같아요. 내일 시운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